번째 도전자 24살 여대생 김지연. 탄수화물 중독녀라 불릴 만큼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는데. 평생이 다이어트예요. 보시면 아시잖아요. 왜 다이어트가 필요한지. 그녀의 하루 식단을 지켜본 결과 가진 밀가루 음식들도 모자라 높은 칼로리까지 개의치 않고 있었다. 저도 이런 식습관이 나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안 따라져요. 그렇다면 그녀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? 체중과 체지방, 혈압, 혈당을 검사해본 결과 김지연, 67kg의 체중에 체지방 23kg, 체지방 감량이 시급하다. 최근 들어서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고 했잖아요. 네. 네. 앞으로 더 찔 거예요. 한근화, 73kg의 과체중에 당뇨 직전 단계의 높은 혈당까지.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. 절박함이 부족해서. 충격적인 검사 결과 다이어트가 절실하다.